이거 뭐야? 자식이 있었네? 딸이 있었어? 뭐야? 안 봤는데? 벌써 왔네? 예. 환자도 보호자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. 꽤 오랜 시간 투병을 했거든요. 환자는요? 따님이 있었는데 골수암으로 투병하다가 3일 전에 사망했답니다. 계장님이 워낙 집안 얘기를 안 하셔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. 면목이 없습니다. 그 밖에 다른 상황은? 범행 현장 주변 CCTV를 조사 중인데 계장님이 사망한 곳 주변만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 만약 일부러 약속 장소를 거기로 잡았다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통화 목록이나 카드 내역은? 계장님이 돌아가시는 날 통화 목록을 조사 중에 수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. 안치수 계장님하고는 무슨 사이였어? 조폭 출신 나이트 사장이 광수대 계장이랑 뭔 사이였겠어요? 똑바로 대답 안 해? 예전에 우리 애들 사건 담당하셨는데 그때부터 쓸만한 정보 있으면 물어다 드리고 그랬습니다. 이날 오후 3시경 계장님이랑 통화했지. 무슨 얘기했어? 아유, 그냥 사는 얘기했어요. 제대로 대답 안 해? 얘기하면 믿어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이게 진짜 이씨. 아니, 같은 경찰들끼리 밥그릇 싸움 하는데 끼어들어봤자 손해보는 건 나 같은 놈 아닙니까? 그게 무슨 소리야? 며칠 전에 경찰이 한 명 찾아왔었어요. 경찰 누구? 박혜영이라는 경찰이었어요. 찾아와서는 안치수 계장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습니다. 뭘 어떻게 물었는데? 안 계장이 돈을 먹지 않았냐, 사건을 조작하지 않았느냐,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난 모른다, 난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거머리처럼 쫙 달라붙어가지고 사람 귀찮겠습니다. 그것 때문에 계장님한테 전화 드렸어요. 부하 직원 조심하시라고. 박희영이 안치수 계장 뒷조사를 했다. 이유는 밝혀졌나? 아니요. 박혜영이 그 부분에 대해선 계속 묵비권을 행사 중입니다. 안치수 계장님 뒤는 왜 캐고 다닌 거야? 김성범이 다 물었어. 계장님 뒷조사는 왜 한 거냐고! 너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! 박혜영이 샅샅이 뒤져.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행적들 다 털어서 왜 안치수 계장 뒷조사를 했는지 확실히 알아내고. 뭐든 나오면 바로 나한테 보고해. 안치수 계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무실에서 박혜영하고 다퉜다고 하던데 사실이야? 그런 건 어디서 들었어? 그때 무전기를 들고 있었다고 하던데 맞아? 국장님 얘기 못 들었어? 전담팀은 수사팀에서 제외됐어.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. 계장님 유품에서 혹시 무전기 안 나왔어? 노란색 스마일 스티커가 붙은 무전기야.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관심 끊어. 핸드폰 꺼놓지 마시고 어디 멀리 가지도 마시고 평소처럼 하세요. 알지?